잘 지내요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코리안 칠구입니다. 오늘은 안부 인사를 주제로 이야기해봐요. 구구님들, 구독자님들, 안녕하세요. 우리 유용한 표현을 배워보아요. How are you? 이 문장을 한국어로 뭐라고 할까요? How are you? 잘 지내요? 잘 지내세요? 공손한 표현. 사람들에게 안부를 물을 때, 잘 지내요? 잘 지내세요? 라고 말해요.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는 잘 지냈어요? 일반적 표현. 잘 지내셨어요? 봉손한 표현.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며 인사해요. 그래서 잘 지내요 라는 문장으로 여러 가지 안부 인사를 만들 수 있어요. 꼭 알아두어야 하는 유용한 구문이에요.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과거 시제 표현. 잘 지냈어? 잘 지냈어요? 친구 사이? 일반 표현. 잘 지내셨어요? 높임말, 공손한 표현. 현재 시제 표현. 잘 지내. 잘 지내요? 친구 사이, 일반 표현. 잘 지내세요? 높임말, 공손한 표현. 미래 시제 표현. 잘 지내. 잘 지내요. 친구 사이, 일반 표현. 잘 지내세요? 높임말, 공손한 표현. 상황에 따라서 과거, 현재, 미래로 안부 인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. 표현들을 꼭 외워보세요.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해 보세요.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 안부 인사 묻기 잘할 수 있어요. 구구님들, 구독자님들도 할수 있어요. 오늘은 안부 인사 묻기라는 주제로 팟캐스트와 유용한 표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.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? 댓글로 아래 세 문장을 적어보세요. 1. 잘 지내요. 2. 잘 지냈어요? 3. 잘 지내세요.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당신, 자신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요? 참 잘했어요. 칭찬해주세요.
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유용한 표현을 공부해봐요. 지금까지 코리안 최구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